멤버 누군가를 초빙해서 이번에 이 5스타 고에 네. 피처링을 같이 하고 싶었던 분이 없는지 또 많은 팬들이 근데 궁금해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처음부터 저희가 뭐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을 불러다가 저희 실례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끼리 저희 힘에서 끝내보자. 실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영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노래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하시던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자체가 처음에는 솔직히 저희가 좀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진지하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다섯 명이서 최대한 파이팅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솔직히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뮤지 씨도 저희 노래 또 편곡 이렇게 맞아, 해주시고 맞아, 맞아. 심사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위동 씨도 저희 그 그렇죠, 댄스를 그렇죠.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렇죠. 황재근 씨도 의상에 도움을 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이 또 뒤에서 그리고 또 도움이 있었네. 김이나 씨가 또 작사를 작사해줬고 공부 아니 공부했어요 작사 공부. 네. 아 그래요 그래 맞아요 그것도 기억이 나고. 토니 형도 나왔었죠. 토니 형도 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윤도현 씨도 있고 강타 씨도 있고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만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검색해 주세요. 네 한국만 주십시오. 뼈그맨 다섯 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주십시오 검색하면 재미있는 영상이 많이 뜬다고 하셨는데 어떤 편 누구께 가장 재미있나요? 누구라고 아 저희가 다 같이 촬영을 하는. 네. 뭐 어떤 편이 제일 기억에 남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그 작사 배우로 갔을 때 그 클립이 재밌었죠. 그 클립 재밌었어요. 김이나 작가 작사님이 나오셨어요. 같이 작사하는 편. 네. 그때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진호 씨의 작사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히려 예. 근데 무조건이라는 노래. 박상철 형님의 무조건을 새롭게 개사를 했었거든요. 네. 네. 혹시 지금 좀 기억에 나세요? 아 그게 뭐 이렇게 제가 배달이란 주제로 해서 그렇죠. 이제 작사를 개사를 했는데. 파란 불에 가고 빨간 불에 서고 주황 불에 대기를 타고 뭐 이런 가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김이나 씨가 박수를 쳤어요. 작가시라고. 재밌어. 씨 보고 작가시라고. 너무 작사를 잘했다고. 어휘력이. 재밌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남소연님이 질문 주셨는데 다섯 분 중 여자 관계가 제일 복잡한 사람은 누굴까요? 왠지 진호 오빠일 듯. 개인적으로 썸앤썸에서 진호 오빠 캐릭터 좋아했는데 여자랑 있으면 제일 다른 모습, 가식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자, 먼저 여자 관계가 제일 복잡할 것 같은 사실은 알 수 없으나. 근데 뭐 일단 저랑 남창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그런 거에 대한 공개 여부를 없어요. 알리진 않습니다. 네네. 사랑에 대한. 아 왜냐면 우리끼리 이제 같이 있다 보면은 너무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이렇게 신뢰를 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다섯 분이 사실 생각하기에. 저는 아니에요 사실 복잡한 건 아니고 저도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뭐 번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멤버는 누구예요? 일단은 저는 아니고 조세호 씨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남창희 씨도 아니에요. 그럼 둘로 좁혀집니다. 이용진 씨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누군지. 이진호 씨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희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 성격이 여자 분들과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양세찬 씨. 왜냐면은 저희 이제 뭐 직장 동료들 우리 그렇죠. 박나래 씨, 장도현 씨를 비롯해서 여자 개그우먼들이랑 이렇게 두루뭉실 진짜 잘 지내요. 그렇죠. 그냥 그냥 동료로 잘 지내고 전화번호도 그냥 왠지 부담 없이 또 줄 수 있을 것 같은 멤버가 있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도 여자분들하고 공감대도 많이 형성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창희 형은 또 의외 매력 있는 게 뭐 후배분들이나 뭐 여성 동료분들한테 오늘 뭐 많이 좀 유난히 좀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얼굴이 빨개져.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연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창희 씨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돼 상담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남창희 씨가 배려가 많죠. 맞아요. 네. 문자로 하는 그 연애 그 스킬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 문자 스킬. 문자 스킬이 필요해요. 밀당하는 거를 문자로 아주 깔끔하게 끝맺음이 대단해요. 아 정말. 네, 진짜 연애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언어 영역을 두 개 틀렸었거든요. 네. 아, 진짜. 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문자로도 밀고 당기기 여러분 썸도 다 문자로 타니까 그럼요. 남창희 씨에게 클러치백이란 이렇게 뜨는 뭐죠? 최기용씨 최기용님 클러치백을 자주 메고 다니시니까 자주 메고 다니시죠. 근데 선물 보내드립니다. 요즘에 힙색으로 바꿨어요. 힙색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지? 진짜? 아, 다 알죠 팬들에게. 힙색이 영어고 한국말 전대죠. 전대. 그리고 강지연님이 5스타의 롤모델은 누군가요? H.O.T. 빅뱅은 사실 다섯 명 팀이 많은데 위너도 있고 뭐 근데 본인들이 좀 롤모델 누구 어떻게 좀 되고 싶은지. 저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 이글 파이브라고 예전에 오징어 예 오징어 외계인 네. 굉장히 귀엽고 리치 네. 어 약간 좀 그렇죠, 러블리한 그렇죠. 팀이 있었어요. 이글 파이브. 저희는 좀 약간 뭐 댄스가 강하고 그런 네. 편이 아니어서 네네. 약간 어. 귀염으로 좀 승부를 해서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선배님들께서 예전에 그 틴틴파이브라는 아, 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다섯 명의 개그맨이 또 팀을 이뤘으니까 네. 또 제2의 틴틴파이브 같은 느낌도 나올 오, 수 있지 않을까. 네, 괜찮다. 왜냐면 그때 진우 씨가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게 네. 정말 우리가 이게 팀을 이뤘으니까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어 재밌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오산 백스트리트 보이즈. 백스트리트 보이즈. 아, 네. 뭐 오상구이님이 개그계 샤이니 이런 거 올려주셨는데 뭐 네. 샤이니보다도 여기 지금 선배들이 있으니까 틴틴파이브가 네네. 너무 좋아요. 예,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파이브스타 여러분 한 공만 줍쇼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파이브스타의 고 듣고 올게요. 또요? 또요 들어요? 1절만 1절만.